안녕하세요. 유튜버 똑손 여행을 누르 밴드장 손재입니다. 지금 제가 진주성에 왔습니다. 오늘 진주에서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진주를 왔다가 우리 또 그냥 가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진주성에 왔거든요. 진주성에 와서 지금 여기 아까 바깥에서 주차장과 매표소 그러니까 입구를 찍었고 안에 지금 들어와서는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진주 우리 경남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저 진주성을 이제 한 번쯤은 다 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도 이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 아마 진주성에 이렇게 와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주성을 찍어서 제가 한번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이 좀 넓은 관계로 계속 동영상을 찍으면서 갈 수가 없어서 1차, 2차, 3차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입 부분, 여기가 초입 부분이니까 지금 1차를 찍고 예, 이제 진주성 이렇게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주성은 제가 오다 보니까 진주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정표가 보이시죠? 촉성로 가는 방향, 또 임진대첩계 사순의단, 그 어렵습니다. 또 호국의 종각, 진주성관리사업소, 국립진주박물관은 또 이제 오른쪽 위쪽으로 가고, 창렬사, 호국사, 북창대가 저 오른쪽으로 가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또 돌려볼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또 우리, 여기 뭐 장군상이 보이는데 충무공이네요.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우리는 동상 있으면 다 이순신 장군인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니고 충무공 이제 김시민 이제 장군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진주 대첩을 쓰고 가셨네 이분이. 자, 이게, 이제, 좀 길게 찍어 볼게요, 이거를. 자, 2000년 1월 1일 날. 이걸 이제 묘비를 지금 적었나 봐요. 기념비를.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과 또 우리 여기, 우리 이모님들도 좀 마실을 많이 나오셨네요. 일단 오늘 날씨, 하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해는 없고요. 좀 흐리고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진주성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그 푸른 잔디로 이렇게 깔려 있어서 굉장히 눈은 시원하고 또 시야가 확 트여서 굉장히 이게 초록초록한 기운 때문에 좀 힐링은 참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길 따라 또 한번 올라가기 전에 저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주성 관광버스 주차장 가는 길이네요, 이 길이. 자, 여기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정표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촉성로 의기사, 야외 공연장, 매점 화장실, 그리고 영남포정사, 북장대, 비석군, 창렬사, 호국사,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려보니까 저기에 지금 하나 보이시죠? 저기 지금 아마 북장대인가요? 비석군인가요? 저게 뭐라고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한번 해봐서 뭐라고 적혀 있죠? 제가 한자가 좀 짧아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영남포정사구나. 영남포정사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끊어 가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어떤 영상 하나 이제 끊고 제가 두 번째 영상 또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여러분, 지금 진주성 자 2탄 동영상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왔던 길 다시 한번 돌려 볼까요? 저기 정문이 보이시죠? 저 기와로 된 2층, 기와로 된 저쪽 이제 그 아치형 대문을 통해서 제가 들어왔고요. 그 이제 양옆을 제가 찍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이 끝에 오면은 이게 성벽이 보입니다. 성벽이.
이제 진주성 성벽, 그리고 이제 모든 성은 이제 이렇게 물을 끼고 있잖아요. 성이 가운데 있고 적들이 이제 육로가 되어 있으면은 들추기 쉬우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물로, 그 진주성을 이제 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되어 있다던데, 이게 아마 남강일 거예요. 남강, 진주 남강. 이제 남강에 이제 진주성이 자리하고 있는 걸 이제 여러분이 보실 거고, 자, 다음에 이제 진주성 이제 그쪽에 성벽 쪽으로 해서 이제 길이 쭉 나 있습니다. 예, 이제 길이 쭉 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쪽 길도 한번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씨가 이제 해가 쨍쨍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더운 날씨면 또 여기를 한번 걸어보는 게 사실 힘들 수도 있겠으나, 오늘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고 이제 해가 나 있지 않은 약간 구름 낀 날씨라 이제 걷기에는 상당히 지금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경음악이 들리시나요? 진주성에서 이제 우리 국악, 이제 그 왕궁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연주하는 그 음악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제가 진짜 무식한 거 느낍니다. 아, 그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 배웠는데 왜 단어가 진짜 기억이 안 납니까? 상식이 부족한 여자. 죄송합니다. 상식 많이 이렇게 또 그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2부 동영상을 마치고, 자, 우린 또 3부에서 만나요. 자, 여행을 누려 밴드장 소피아, 그리고 유튜버 똑손, 지금 진주성 3탄 영상 찍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진주성이 규모는 크고 넓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찍을 만한 거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 다 아시잖아요. 뭐 성 하면은 뭐 성벽, 뭐 문, 성문, 뭐 그죠?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는 길 있죠. 저기 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는 남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강변 산책로라고 해서 지금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진주성벽에서 진주성 안에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이고, 이 문을 나가면 이제 강변 산책로를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성벽 따라 한번 쫙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강변 산책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요. 자, 여기는 쌍충사적비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자, 이 비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싸우다가 전사한 제말장군과 그의 조카 제홍록의 공을 새겨서 이제 이 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위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건물 안에 이게 성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담이죠, 담. 여기 이렇게 이제 비석이 하나 나옵니다. 저기 쌍충가? 하여튼 이라고 이렇게 그 새겨진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도 뭐 건물이 하나 보이네요. 자, 그러면 또 뒤쪽으로 나가는 문이 저쪽에 있나요? 아, 여기는 그냥 쌍충각만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저희들 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자, 저쪽 뭐 바로 마주 보는 편 저쪽 한번 찍어보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쪽도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이쪽은 지금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 있는 저 오른쪽, 이쪽은 지금 이거 지붕은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는 문이 사실 이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자, 저 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벽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저 돌아가서 볼까요? 일단 그런가 봐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또 이렇게 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자가 보이죠? 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에는 뭐 북문, 남문, 동문, 서문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그게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 정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정문인데 제가 이제 바로 직진해서 들어와서 왼쪽 길로 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하나 보이시죠? 자, 이쪽 길로도 올 수는 있는데, 여기는 정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제, 왜 다 표를, 매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문은 나가는, 이제, 그, 역할로만 쓰이지, 들어오는 입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구로 쓰이는 문.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 촉성로군요. 여기가 촉성로. 아까 그 한자가, 촉자가 제가 어려워가지고, 그게 석자는 보였지만,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촉성로였네요. 진주성 바로 옆에 촉성로가 있습니다. 제가 진주를 사실 이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주성과 촉성로가 이렇게 바로 옆에 나란히 있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유, 무식합니다. 무식해. 아유, 진짜. 자, 여기 또 촉성로 들어와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또 외관을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촉성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누각이 큽니다. 커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올라가서 굉장히 지금 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밑에서 또 구경하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세 개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는 항상 신발을 벗고 이제 깨끗하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예, 뭐 모든 그 누각이 마찬가지지만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제가 이제 창원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창원에 이제 이제 편입되어 있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또 유명한 또 진해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제가 지금 자주 가는 편인데,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여기서 촉성로, 여기서 이제 양반들이,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다 여기서 뭐 술과 함께 술, 여자, 뭐 학문, 시문을 읊으면서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촉성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촉성로 여기서 진주 시내가 이게 훤히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높은 건물이 생기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전망이 좋은데 예전에는 정말 한눈에 다 들어왔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신발을 벗고 제가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 뭐 물론 생각한 것처럼 넓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 천정도 볼까요? 늘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절이나 이런 누각의 단청들이 참 예쁩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촉성로 여기 이제 난관이고요. 자, 난관에서 지금 보는 이제 진주 풍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면 천연 조명 이게 해가 있었다면은 훨씬 더 예쁜 사진을 선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뭐 이게 흐려도 뭐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자연 좋잖아요. 자체 발광. 예, 여기 밑에도 한번 제가 찍어보고. 예, 저쪽으로 저 방향으로 가서 또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한번 가서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남이나 경북, 즉 경상권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주를 방문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진주에 오시면 저기 진주성과 이 촉성로 여기도 꼭 한번 들러서 이것저것 이렇게 또 한번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방학 때 이제 아이들과 손잡고 그리고 연인들끼리 우리 이제 도시 투어 하는 것도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죠? 자, 여기서도 한번 또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진주성과 이제 촉성로 영상은 마치고 제가 이제 진주성 아까 성벽에서 이제 그 강변 산책로 나가는 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을 나가서 강변 산책로를 이제 찍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 자, 여행을 누려 밴드장 소피아 그리고 유튜버 똑손입니다.
지금 진주성 지금 4차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이곳은 아까 진주성의 성벽, 거기서 문이 하나 있어요. 성벽 문을 이제 나오면 이제 그 강변 산책로라고 해서 이제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제 눈 시야 제가 내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보죠. 자, 여기는 진주 성벽입니다. 자, 이제 밖에서 보는 이제 모습이겠죠? 이제 아니 아닙니다. 진주성. 조금 전에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진주성. 네, 진주성 성벽을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강. 남강이 있는 이제 강변 산책로라고 해서 지금 뭐 거의 다 비슷하겠지만 또 진주성에 있는 또 이제 강변 산책로는 어떤지 한번 보려고요. 자, 입문구도 적혀 있네요. 급경사로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오르내릴 때 조심하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계단이 보니까 좀 어르신들이 좀 내려가시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조금 들어서 자, 이제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바로 이제 남강이 바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자, 이렇게 강변 산책로가 여기 끝부분인가 봐요. 저기 보시면 저쪽으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고 이제 못 가게 이제 철문이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철문은 아니고 이제 철로 이제 못 가게 난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뭐 굳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냐 싶지만 확대를 했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시 원위치 시켜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강변 산책로라고 해서 아 이렇게 보이시나요? 얘네들 뭔가요? 비둘기인가요? 지금 열심히 쪼아 먹는다고. 아유 지금 뭐 이게 자기네들 찍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열심히 뭔가를 막 먹고 있어요. 뭐 풀밭에 뭐가 먹을 게 많나? 여튼 비둘기 한쌍 봤고요. 자, 저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내려온 길입니다. 자, 밑에서 봐도 경사가 좀 있죠. 자, 아까 저 진주성 저기서 제가 내려왔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길은 제가 여기 보니까 산책로가 참 좋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 끝까지 길이 이제 잘안 보시죠? 여기 보니까 남강을 이제 여기 이제 카메라 위치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강을 왼편으로 해서 산책로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어요. 아마 이 산책로가 남강 저 끝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가면서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변 산책로는 이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주성, 그리고 진주 남강, 강변 산책로는 아,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척성로 지붕이 보이고요. 여기 나무가 다들 울창해서 진주가 또 역사가 깊잖아요. 진주 하면 또 우리 척성로에서 눈개가 그 이렇게 껴안고 뛰던데 맞나? 맞나요? 근데 갑자기 헷갈리네.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니까 이게 너무 진짜 걱정돼요. 여러분들도 항상 치매 좋은 식품 많이 드시고 이게 기억을 좀 머리를 뇌를 좀 많이 쓰셔가지고 좀 저처럼 이렇게 깜빡깜빡하거나 저 원래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튼 그렇게 그렇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건강하세요. 여행을 누려 밴드장 소피아 그리고 이제 유튜버 똑손입니다. 지금 제가 척성로를 아까 다 찍었는데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왜앞 영상에서 척성로 하면 농계? 농계 맞는데 하면서 제가 얼버무린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 의암 가는 길이라고 해서 척성로에 딱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그 왼편으로 계단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른편으로 가서 제가 이걸 놓쳤나 봐요. 이게 이제 왼편에 계단이 하나 있고요. 자, 계단을 제가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계단을 따라서 제가 이제 내려가니까 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런 약간 이제 모난 아치형. 그리고 바로 지금 남강이 보이죠? 자, 근데 저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위험. 이곳은 낭떠러지이므로
위험하오니 조심하여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 농계가 임신을 한 때 그 일본 장수를 깍지를 껴서 안아서 같이 물에 빠진 유 있지 않습니까?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여기 진짜 낭떠러지 맞는지 아닌지 카메라로 한번. 오, 무서운데요? 오, 카메라 빠질까봐 겁나는데. 일단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오, 이렇게 다이빙을 하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아까 제가 저쪽에서 그 강변 산책로로 해서 제가 내려와서 아까 저쪽 풍경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이게 큰 나무에, 지금 이 나무 있죠? 이 나무 바로 앞에 나무.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가 안 보였네요. 아, 진짜 분명히 우리 앞에 저것도 다 봤었는데 제가 못 보고 제가 지나쳤네요. 아, 하마터면 또 그냥 갈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지금 그 이제 하나 보이시죠? 자, 농계를 길이는 이제 그런 뭐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이렇게 신당이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비석이나 뭐 이제 농계를 기리는 비문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여기 길이 그 진주성에나 이게 초성 오실 때는 힐 신고 오지 마세요. 지금 여기 힐 신고 오시면은 제대로 보실 못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다 이제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좀 길이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자, 여기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암사적비라고 해서, 자, 여기 이제 대충 제가 읽어보면, 의암사적비는 선조 26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이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어우야담에 의해서 이제 그 농계의 승국 사실이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 진주의 사민들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지은 비문을, 이제 농계를 위한 비문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의암과 마주하고 있어서 의기 농계의 순국 정신을 한층 더 이제 흠모하라는 이제 의미에서 뭐 그 다음과 같은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가까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위 홀로 서 있고 그 여인 우뚝 서 있네. 이 바위 아닌들 그 여인 어찌 줄 곳을 찾았겠으며, 이 여인 아닌들 그 바위 어찌 의롭다는 소리 들었으리요. 남강의 높은 바위 꽃다운 그 이름 망고의 전알이. 농계를 일컬어 이제 농계에 대한 이제 그 이제 비인 그 내용인 게 여실히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쪽으로 또 한번 또 내려가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나무 안에 이제 나무 이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의암사적비라고 해서 이렇게 돌로 만든 이제 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여기는 지금 바위길이 지금 다 미끄럽게 잘못했으면 이거 빗길이나 뭐 눈길에 미끄러지면 바로 그 물 온도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농계가 아까 전에 그 임신왜란 때 일본 장수를 안고 뛰어내렸다 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도 이제 의롭다, 그래서 의암 이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영상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자, 우리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밑에서 위 촉성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 때 또 만나요.